지난 8월 20대 여성 임모 씨가 남자친구인 김모 씨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. 사건 현장엔 단 둘이 있었습니다. 김 씨는 119에 신고해 나를 흉기로 찌르려 해서 피하자 여자친구가 본인 가슴을 찔렀다고 말했습니다. 당시 상황을 묻는 유족에게도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. 처음 대답이 모르겠어요. 칼에 찔렸어요. 혼자 그랬어요. 다 달랐어요. 네, 이해가 안 되죠. 그런데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키가 한 155 정도 되고요. 여자 혼자 힘으로 심장을 관통하기가 쉽지 않다고. 수사기관은 임 씨가 숨지기 직전 다른 남성과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김 씨와 말싸움을 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. 또 임 씨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만난 지 2주 만에 임 씨가 김 씨에게 헤어지자고 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. 2주 정도 만났고 이 사건 일어나기 3일 안 짝으로 이제 그만하자고 헤어 그때 그 남자애가 좀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김 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유족은 물론 친구들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죽기 일주일 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머리 자르러 와라 이런 약속도 했고. 김 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내일 열립니다. JTBC 한민정입니다.